네, 정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네. 한참 또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만큼은 또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에너지 가격 문제도 뭐 당연히 연결이 또 돼 있을 거고요. 또 정세 불안 자체가 이제 시장에 미친 악영향도 있을 것 같고 네. 등등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실 분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아유, 처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느 쪽인 거예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네. 러시아하고 탈소비에트 국가들 13개 국가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연구 대상이죠.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런 네네. 국가들이 주요 연구 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카카스 산맥 쪽.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는 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 우크라이나 키예프잖아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갖고 또 네. 저를 선택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사실 뭐 일설에는 눈 녹기 전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 갖고 네. 1월 말, 2월 초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상황은 조금 이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저는 전쟁 발생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상황은 사실 2월 달에 전쟁이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2월 달 전쟁 날 가능성 희박하다. 네, 왜냐하면은 네. 서방 언론들에서 이제 전쟁 가능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네.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러시아의 입장을 좀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조금 전쟁 가능성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갈등을 지속하고 장기화하면서 자기의 국가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아유, 실장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잘 모르니까 우리는 네. 그 혹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세계 정세에 블랙스완이 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봐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모르니까 네네. 불안한 거거든요. 네네네. 아, 먼저 결론부터 네네. 희박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네. 아, 좀 마음 편하게 듣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사실은 이제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네. 것이 제가 뭐 전쟁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쟁이 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오늘 같이 좀 따져보면서 아, 예. 얘기하는 것이 아. 저는 좀 기존에 이제 서방 언론들 이야기 아는 네.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상당히 좀 차별성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나라를 구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나라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큰 도움 됩니다. 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혹은 뭐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팩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이제 예전에 러시아의 이제 영향권 안에 있다가 네.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랑 나토랑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랑 야 여기까지 니네 저 나토 들어오지는 마라 이제 이 약속을 서로 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나토 가입 같은 걸 이렇게 막 좀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좀 열이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 동부 지역이죠. 예, 돈바스 지역이라고 네. 하나요? 이쪽에서 특히 이제 좀 러시아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좀 우크라이나와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 반쪽에지나 아니면 뭐 이런 등등 얘기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이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그 근거를 이제부터 설명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 득실 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 과거의 전쟁하고 다르게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네. 뭐 3차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갈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당연히 갈 네. 수가 없겠죠. 네. 다 죽자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크라이나는 이 사태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미국은 네.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면 네. 우리가 결론을 한 번에 질 수는 없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네네네. 결론은 저희가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이번 사태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국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4월 달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토대로 해서 동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미국도 그걸 이어받아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조건 달았죠. 네. 조건과 가입 능력이 충족됐을 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이제 미국이 심어주면서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달과 11월 달에 걸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기대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면서 네. 전쟁 위기를 만든 이 빌런 같은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네. 러시아가 왜 이 빌런이 됐냐?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의 총선이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2024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겨야 2036년까지 가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은 뭐냐 강한 남자. 러시아 사람들은 강한 남성에 네. 대한 선호도가 강하거든요. 왜냐 러시아가 땅이 넓고 민족이 많기 때문에 이 광활한 영토를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이 소비에트 해체 30주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연관해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러시아가 과거엔 좀 쪼그라들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힘 있는 네.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푸틴이 이런 강수를 두면서 네? 서방과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은 안 된다라는 정치적 시그널을 군사적 행동을 토대로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병력 배치한 거는 시위 목적이지 이게 진짜 여기서 뭐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그 예. 군사적으로 이제 어떤 충돌이 생길지는 저희가 그런 돌발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네.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은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네. 이 시위를 토대로 해서 네. 푸틴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내의 우호적인 정치 분위기.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네. 450석 중에서 푸틴이 70% 이상 개헌저지선을 뚫어서 324석을 확보하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네. 2024년에도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갈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강한 남자 네.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 사람으로서의 인지도를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인도 있다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면 거기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서방 세계가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그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건데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할 거야라고 가요. 네. 근데도 만약에 아무런 군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이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이거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들고 싶은 힌트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뭐가 있냐면 그 러시아는 사실은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네. 뒤처진 국가 중 하나가 된 거죠. 네. 사실 네. 미중 전략 경쟁이 나오는 거지 러시아는 이제 중국보다 훨씬 힘이 없는 국제적으로 네. 미국이 신경 안 쓰는 국가였습니다. 네.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유럽에서 러시아 안보 위기를 고민하거나 연구한 학자가 단 한 명이 있었습니까? 판을 뒤집은 겁니다. 네.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데 네. 방관자가 아니고 우리도 서부 국정의 안전에 일부분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플레이어로 판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시키겠다고 해서 네. 협상판을 만든 거
그리고 유럽의 안보 질서, 나토와 협상하고 미국과 협상하면서 국제 질서의 이슈를 러시아 중심으로 주도한 것. 그러니까 상당히 러시아가 국제 질서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과거의 미중러 관계, 저는 미중러 관계에서 세상을 글로벌을 해석하는데 과거에는 미국 주도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네. 소련을 무너뜨린 닉슨 네. 정책을 쳤는데 네. 이번에는 역 닉슨이 생긴 거죠. 네, 미국이 네, 네.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새로운 판을 한번 벌여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흔들고 중국이 대만을 동시에 흔들었을 때 네.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냐를 테스트해보는 측면에서도 아. 러시아가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어. 아이 얼라이브라고 외칠 네. 수 있는 네. 판을 만들고 화제의 중심을 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방금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잖아요. 예, 그게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독립도 하고 그러고 30년이 지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시대지 러시아는 우리가 아유 그냥 힘 빠진 늙은 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게 마치 김정은 북한에서 3, 4년 전에 이제 세계의 주목을 끌고 네. 뭐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막 벼랑끝 전술을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생떼를 쓰면서 네. 뭔가 얻어가려고 네. 그런 차원인 건지 그런 측면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상대방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네. 갈등을 일으켜서 그걸 지속하고 장기화시키면서 판을 열어놔야 네. 자기 입장. 러시아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빌런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런이 약간은 안 빌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네. 90년에 독일 통일 당시에 그 글로벌 리더는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탈냉전 시기 들어와서 글로벌 리더는 이제 당연히 미국이고 서방이게 됐죠. 네. 그러다가 중국이 갑자기 이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미중 경쟁 시대가 되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좀 작아지고 낮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판을 열어서 유럽 안보 질서 구축 과정에서 나도 지분이 있다. 나 내 네.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90년대 네.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유럽 안보 질서에 숟가락을 얹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이해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는 좀 불쌍하죠. 네. 자기 안보를 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네. 강대국 등 간의 지정학적 게임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해요. 네. 그런다 해도 러시아가 물리적인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물리적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기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나토 가입이 아마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증거를 대자면 네. 러시아의 푸틴은 소비에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련 제국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강대국 러시아 건설이 푸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맞설 수는 없지만 자기가 과거에 한 나라였던 자기 앞마당에서만큼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향력 있는 힘센 형님이 돼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동슬라브 지역의 형제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모태가 키예프에 있어요. 네, 키예프 네, 네, 네. 도시 국가에서 슬라브 민족이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를 서방에 뺏기고 푸틴이 외쳤던 강대국 건설 전략이 망가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푸틴이 내세웠던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이게 상쇄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전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푸틴이 이제 어쨌든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20, 30년 세대가 바뀐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 40대 이하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절에 교육 경험을 안 받았고 네. 이제 탈냉전 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동슬라브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토 가입을 하든 아니든 나랑 상관없고 전쟁은 일어나서야 안 된다는 것이 70%가 넘는
러시아 시민들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사회 여론이고 또 네. 하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특히 노드 스트림 2라고 해서 독일로 가는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네. 승인을 네. 못 받고 있는데 네. 러시아 에너지 전략이 붕괴될 수 있는 승인을 못 받으면 그런 걸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할 이유가 있느냐 또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땅을 마침국에 우크라이나를 이겼어요. 네. 그러면 안보 문제가 해결되나요? 나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 무기들을 동유럽에 배치해서 지금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얻었을 때 어떤 경제적 혜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 대비 이 상실될 수 있는 리스크 너무 크다. 그렇기 네.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을 벌여서 네.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요구조건 중에 얻을 걸 얻어가는 것이 국익에도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네. 것은 네.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굳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마도 이제 크림 사태 정도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크림 반도에서도 사실은 설마 뭐 물력으로 침공까지 하겠어 했는데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방 세계에 제재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제재라는 것이 뭐 경제 제재 같은 게 있었으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약간 뭐 좀 배고프긴 했었더라도 크림반도를 이만큼 내가 가져갔다는 거는 그 부동항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뭐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동네에서 자기네 영향력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큰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라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라든지 뭐 이런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데 자기들이 잃을 거라는 건 경제적인 어떤 뭐 제재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네네네. 좋은 지적이신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 크림반도 사태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한 순간이 역사의 한 순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거는 사실은 그건 서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역사를 한번 제가 쫙 이제 일지를 한번 보고 오니까 네. 2014년 2월 21일 날이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얘기가 잘 됐으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길 염려도 없었고 또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할 염려도 없었는데 그 시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마이단 광장에서 그 야누코비치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니까 네. 이 국제적 관심사인 사건으로 이게 확전되니까 이 국제 여론에서 이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당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폴란드 프랑스 외교장관의 입회하에서 그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하고 네. 야당 시위대 대표자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요. 2월 20일 합의안이었는데 그 합의안의 내용이 뭐냐? 야권 시위대가 요구한 내용을 다 받아줍니다. 조기 대선 실시하고 고공대가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다 해서 그 4개국의 외무장관 합의에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가 반나절 만에 날아갑니다. 이 합의안을 들고 야당 대표자들이 시위대에 가서 합의가 됐으니 우리 하자 했는데 그 시위대 중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 이제 우익 계열이 야누코비치와 합의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야누코비치가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 시위가 번지면서 야누코비치가 도망가게 되는 사태가 나타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판단한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네. 아니냐 생각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만약 밀려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 푸틴이 꿈꾸는 강대국 건설 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를 삼자에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낸 거죠. 우크라이나가 역사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증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근대적인 민족국가 경험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독립 이후에 최초로 주권국가를 네. 설립했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한 의지, 주권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한데 이 문제는 외세 지배. 서쪽은 네.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네. 받았고 동쪽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동서가 극단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통합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걸 노린 거죠.
동쪽은 러시아랑 경제적, 민족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네. 러시아 세력을 심고 크림반도도 러시아 민족이 당시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동부와 이 남부를 장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 그 작전을 개시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좀 얘기는 넓게 퍼졌는데 여튼 다시 이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요걸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무력 충돌이 생길 거라면 생긴다면 어떤 시그널들이 있으면 아 이건 무력 충돌로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그 전에 미리 우리는 빨리 주식 빼야 되거든요. 제가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점괘를 근데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생기면 이게 네.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그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아직 결과를 못 봤는데 네. 오늘 그 민스크 협상이 있습니다. 4자 협상이라고 해서 네. 옛날에 그 돈바스 사태를 네. 그 대화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4개국이 참여해서 노르망디 형식의 민스크 협정을 2014-2015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정이 2주 전에 개시됐습니다. 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담당자가 만나서 동부 지역에서 교전 금지하는데 2주 전 1차 회의부터 합의했고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네. 2차 협상이 진행돼서 아마도 협상이 진행되고 협상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그 미국의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차례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 정상회담까지 개최된다 그러면 대화와 외교적으로 이게 방향이 나갈 가능성이 큰 건데 네. 그 협상이 근데 문제는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과 러시아 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원하는 것을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13만 명을 계속 배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전이라든지 네. 다른 형태의 네. 전쟁과 버금갈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협상과 갈등과 대화를 오가면서 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뭘 더 얻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국내 정치용 혹은 뭐 외교에서의 러시아의 위상 요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요. 네네네. 러시아가 더 얻으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얻으려는 거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해달라 주장하는 이유는 네. 딱 그겁니다. 이게 뭐 이유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우리 시청자께 판단하시겠지만 네. 러시아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구두로 1990년에 제임스 베이커 장관이 독일 통일하고 나토군 주둔하면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1km도 전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1999년에 그 유럽 안보 협력기구에서 유럽 안보 헌장을 채택하는데 네. 안보 헌장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교묘하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러시아가 안보를 위해하는 것은 유럽 안보 헌장 정신이 위배된다. 그리고 푸틴이 대통령이 돼서 그 다섯 차례 나토가 동방 확장을 총 다섯 차례 했거든요. 네. 그중에 네 차례를 푸틴이 대통령 재임 기간 했다는 거죠. 네 번은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여건상 막을 수 없었지만 지금 다섯 차례 또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나토 국가와 우리 국경 전면적으로 이렇게 모든 국경선이 이어지는 거는 막겠다. 지금 발트의 국가도 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마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네.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서부 전선이 국경이 접하고 있는 것만큼은 러시아가 막아내겠다. 거기만큼은 최소한 정치적 타협안이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숨은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러시아의 안보 보좌가 유리 우샤코프하고 제임스 설리반하고 계속적인 아마 대화를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러시아 뉴스 같은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이걸 대화와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된 게 보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지 마라. 요거에 제일 핵심은? 아, 그렇죠. 나토가 러시아 그거 하고 또 하나 러시아의 국경에 인접한 나토 회원국에 네.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러시아에 인접한 나토 회원국이 어디죠? 발트의 국가가 있죠.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 네. 아 거기에는 지금 저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미국이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을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등이 긴장이 커지면 거기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협상이 가능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네. 나토가 흑해라든지 이 동유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세게 하고 러시아한테 맞대응을 하잖아요. 그 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줄여서 서로 간에 좀 전쟁 위기를 좀 축소하자는 게 하나 하고 공격용 배치를 서로 배치해서 네네. 갈등을 조장하지 말자라는 네네. 정도의 합의를 보고 이제 미국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죽고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발생할 텐데 네네. 그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한들 우크라이나 땅이나 사람들한테 뭐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럼요. 겁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전쟁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방 측에 외교관 철수하지 말고 그다음 전쟁 위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서방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이기 때문에 3자 간에 좀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가는 것이 3개국의 국익에 더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미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서 나토의 동방 확장 금지를 한 주권 국가의 선택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시라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마치 터키가 EU 후보 국가지만 EU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로 하고 푸틴과 정치적 타협을 토대로 해서 노드스트림2를 승인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상도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속에서 상호 간의 카드 교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네. 근데 러시아의 요구가 그냥 우리 제 실장님 말씀 듣기에 아주 무리한 요구 같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 국경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니네 공격용 무기를 여기다가 바로 배치하는 건 나는 그건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서방 세계도 뭐 받아들일 수 왜냐면 굳이 전쟁할 거 아니면 굳이 그 공격용 무기를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토 회원국 중에서 네. 이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긴 하겠죠. 발트 국가들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동유럽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네. 이 소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네.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해서 네. 여러 가지 무기를 배치하고 자기 악을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토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 대해서 미국의 힘을 투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런 이건 뭐 아주 단적인 사례지만 네. 프랑스하고 미국 관계가 얼마 전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가 호주에 수출하기로 했던 70억 규모의 핵 잠수함 미국 인터셉트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도 사실은 그 프랑스 같은 입장은 유럽의 자강론을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입장이 좀 다르고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입장이 동맹 국가지만 독일의 이득인 중국 문제나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 미국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유럽 내부의 입장도 사실은 좀 상이야. 크로아티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는 나토 병력 빼고 참전 안 시키겠다. 우크라이나 나토가 반대한다고 선언해서 우크라이나 열받게 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유럽 내에도 이런 다양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카드 중에 하나가 러시아도 이제 갈등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협상 카드가 안 된다 그러면 전쟁보다는 이제 군사 기술적 조치를 하기로 몇 번 공언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한 거와 비슷한 조치를 하는 거죠. 어떤 거냐? 벨라루시에 이제 미사일 부대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칼리닝그라드.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역에 러시아 땅인데 저기 발트 국가 옆에 폴란드 사이에 있는 멀리 있는 땅이거든요. 네. 거기에 설치한다든지 섬처럼 있는 그 네, 그렇죠. 땅인 거죠. 네. 그러면 동유럽이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또 이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 또 미사일 설치하면 제2의 쿠바 사태를 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니네도 똑같은 걸 한번 당해봐라. 나와버리면 정말 복잡한 상황이 그럼 정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이 있기 전에 미국이 이제 해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의 공산화가 이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줄을 쫙 그었었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서방이 팀이 나토가 여기까지는 오면 안 돼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먼저 도발을 했다기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한다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그렇게 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러시아가 어쨌든 자국의 영토를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어떤 강탈이 갔으니까 우리 이 안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참 약소국의 슬픔인데 강대국 양쪽이 낀 강대국의 강대국 속에 사는 국가 슬픔인데 스스로 만약에 군사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 고민이 안 될 텐데 이게 서방의 특히 나토의 군사적 협력 없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 왜냐하면 크림반도 뺏겼죠. 동부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안보적 리스크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서방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이라는 카드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진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좀 더 여쭤보면요.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체성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세가 침입했을 때 한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러시아에 대해서 예,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독일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 러시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독일이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이제 강제 이렇게 병합되듯이 하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근데 뭐 언어는 또 50% 이상은 또 러시아 쓰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서 정체성이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러시아의 슬라브족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는 그런 나라라면 아 나는 우리는 러시아 쪽이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한민족 같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국민들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2014년 이전에는 동서가 극단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네네. 동쪽 사람들은 러시아, 그럼 서쪽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러피언 아이덴티티 갖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도시들 가서 러시아어를 쓰면요 돌맞습니다. 그리고 동쪽 가서 우크라이나 쓰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투표를 하면요 우리나라의 동서 지역 규모부터 극단적이에요. 네네. 투표를 하면 동쪽은 80% 이상 친러시아 정당과 정치인을 뽑고 서쪽은 뭐 90% 이상 친서방 정치인을 뽑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나라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도 일어난 거고 마이단 혁명도 일어난 거고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렌지 혁명 기간에 친러시아 후보인 야누코비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가서 우크라이나 방송에 출연해서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라고 선거 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의 일원이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서 조금 잘못 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화 정책이 추진돼서 8년 동안 동부 지역도 돈바스를 제외하고는 친러시아 세력들이 다 축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친러시아 정당의 지지율이 동부 지역에서도 5%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친러 세력을 세운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우크라이나 정책이 8년 동안의 결과로서 다 우크라이나가 됐기 때문에 돈바스를 제외하고는 다 친서방, 친우크라이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꾸려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신지 아시죠? 코미디언 배우 출신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 초콜릿의 황제라는 초콜릿 장사 하시는 포로셴코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 와중에 둘이서 현 정권이 기소 왔습니다.
국가 반역 혐의로 전직 대통령 기소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간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전 국가는 전쟁 위기의 풍전등화에 있는데 현직과 전쟁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고 이게 참 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네, 네. 가슴 아픈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어쨌든 또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적인 네. 영향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 갈등으로 혹은 뭐 위기 상황으로 쭉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뭐 경제적인 영향 혹은 뭐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게 둘 다 영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갈등이 지속화됐을 때는 네. 키워드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면 네네네.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교란돼서 지금 각국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품목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와 곡물입니다. 네. 에너지 곡물 가격이 이제 갈등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과 선진국을 나눠보자면 네.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곡물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몇 개 국가를 좀 뽑아보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밀을 수입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예멘 같은 경우에 수입 의존도가 40%. 그다음에 리비아가 20%, 이집트가 한 10%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가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어려운데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 급등하면 생산성 문제, 특히 이게 장기화됐을 때 네. 이게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문제로 이게 발전된다 그러면 수익성도 악화되고 생산성도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네네. 사실은 우리 잠재적인 어떤 생산 증가율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정부 재정 투입 효과, 성수 효과가 뭐 효과를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장기화 되게 되면은 네. 나중에 그 사실은 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실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있고요. 또 네. 자본시장 문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 지금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네. 금리 인상을 선진국이 하게 되면 네. 신흥국에서 또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자본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 가격이 이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원유에도 아마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아요. 가스에도 하고.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네. 유럽에서 이번에 에너지 안보 위기가 크게 터졌을 때도 네. 러시아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만약에 정말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길 바라지만 만약에 이제 국지전이든 아니면 진짜 전면전이든 전쟁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정말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고 유럽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러시아 협조 없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장기화돼서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 국제 에너지 가격 이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네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98년도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이제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네. 유가가 거의 바닥칠 때였거든요. 네. 한 10불 그때 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아 러시아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원유를 포함해서 이렇게 초월려 놓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러시아는 산유국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최악의 경우 이제 전쟁은 안 하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방금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뭐 천연가스까지.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러시아한테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차피 러시아도 지금은 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될 네. 과제가 있는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원천기술이나 첨단기술 많이 있지만 이게 제조기술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선진국 특히 유럽하고 기술 투자 기술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키워버리면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 4차 산업혁명 시기,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네. 위해서는 국제협력, 선진국 국제협력이 네. 필요하고 또 러시아가 꿈꾸는 것은 지난번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때 G8에도 배제됐잖아요. 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사회에 완전히 깡패 국가로 낙인이 찍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는다고 해서 안보 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라가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러시아도 그 반대급부로 경제에 치명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꼭 러시아가 웃을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그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또 뭐 중동 쪽에서 더 산유량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그렇죠. 뭐 압력을 줘서라도 러시아만 더 고립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미국도 이제 카드를 꺼내갖고서 유럽한테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해라 네. 라고 얘기하고 미국 쉐일 갖다 다 팔할 수 있어요. 트럼프 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작년 12월 달 통계를 보니까 12월 1월 달에 미국의 그 쉐일 가스 생산이 엄청나고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유럽을 갔습니다. 네. 아, 원래는 그렇습니까? 그게 운송비 계산하면 그게 어려운데 워낙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쉐일가스 수출이 미국 쉐일가스가 유럽으로 가서 조만간 미국이 쉐일가스 수출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네. 예측도 나오고 있는 네. 것처럼 그런 관계가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러시아든 혹은 뭐 유럽이든 그렇게 가지는 아마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실장님의 네.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도 네. 안보 위기가 불거져서 에너지 난이라든지 이게 복잡해 되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 이 문제가 터지면 기후변화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네. 유럽이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네네. 당분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음흠. 기대하면서 마크롱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출처가 뛰어다니는 것도 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가장 아마 국제정세 문제 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갈등인 것 같은데 요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우려했던 그 방향으로는 아마도 안 갈 것 같다는 것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적다는 게 네. 우리 박정우 실장님의 이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정세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건 할 때는 다시 우리 실장님 좀 모셔서 예, 그때의 알겠습니다.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네.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